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용동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아시아투데이의 대기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과 주택, 도시 관련해서 한 35년 동안 전문 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거 서비스 소사이어티 뭐 학회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실사 구실을 목표로 해서 솔루션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4년 전에 학계 교수님들 그리고 산업계 또 연구자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한국의 주거 서비스를 어떻게 도입하는 게 좋은지 법 체계나 정책 그리고 실제 공공이나 제3섹터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주소를 파악하는 것, 그 아울러 거기에 함께 연구 용역과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하는 것들을 모색해보는 그런 단체인데요. 역시 뭐 연구나 실제 현장에서 많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많은 교수님들이 특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그 한국 주거 서비스 소사이어티에서 올해 주거 서비스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거 서비스의 총 내용들 그리고 배경, 해외 사례, 우리의 현 주소, 과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은 총서인데요. 바로 이를 계기로 해서 주거 서비스를 좀 더 전문가들 일반인들한테 알리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의도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여덟 번째 강의로 민간 주거 서비스의 산업 사례와 전망 특강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개의 강의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10개의 목차로 이제 매듭을 짓게 되는데요. 정말 강의를 쭉 한번 듣다가 보면 전반적으로 주거 서비스의 현 주소들을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강의는 민간 주거 서비스의 산업 사례 전망인데 제목은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주택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민간 주거 서비스는 공공과 좀 달리 주택 시장이 움직이는 어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한번 짚어보고요.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주택의 사용 가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주거 서비스의 민간 주거 서비스 특히 도입의 배경 그리고 현황 어디까지 왔는지 하는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주거 서비스의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 하는 것들도 아울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야는 특히 IT와 AI가 발전하면서 최근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이 주거 서비스 분야도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아울러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와 주거 서비스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어디까지 지금 개발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더 알아보고요. 뭐 8장과 9장에서는 이제 좀 우리가 보다 더 나은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발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하는 것들도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9장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건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민간 주거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아마 듣고 나시면 여러 가지 의문도 생기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몰랐던 그런 부분들도 다시 알게 되실 텐데요. 그 시간에 질문도 아울러 있으니까 질문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거 서비스, 민간 주거 서비스의 시장 속성, 특히 주택 시장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주택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공급을 해왔고 또 일부에서는 아직도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주택이 질적으로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몸소 피부로 많이 느끼실 텐데요. 바로 그게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가서는 민간 주거 서비스하고 연관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흔히 주택보급률이 100%다. 지금 이미 100%를 넘어섰죠. 그런데도 왜 또 그렇게 많이 아파트를 공급하는데도 또 빈집이 그렇게 많은데도 집값이 왜 오를까? 여러분은 집값이 왜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빈집만 해도 전국적으로 약 한 142만 채 정도가 빈집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뭐 물론 우리보다도 고령화 저출산이 앞서간 일본 같은 경우들은 전체적으로 한 850만 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뭐 더 앞으로 우리도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경기도에 있는 빈집만 해도 25만 가구에 달할 정도 되고요. 서울에도 3천 가구 정도 1년 이상 살지 않은 집이 한 3천 가구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렇게 빈집도 많고 공급도 많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 요즘도 자주 들려오는 뉴스죠. 어디에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수백 대 1이 됐다. 뭐 수원의 저 망포 끝자락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만 해도 500 대 1을 넘었을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뭐 신규 아파트 분양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프리미엄까지 아울러 붙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정말로 가수요 때문에만 그럴까요? 그 안에 우리의 욕망하고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주거환경의 첫 번째 질적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투기적인 세력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더 나은 주택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생활의 향상 뭐 이 부분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자꾸 더 품질이 고급화되어 가고 그런 주택을 자꾸 쫓아서 수요층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그런 판단일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체 수요자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새 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집, 또 새 집, 뭐 이런 집으로 자꾸 옮겨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빈집이 많고 공급을 많이 해도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서 바로 생겨나는 것이 이제 이런 주거의 양극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빈집이 140만 가구를 넘었을 정도로 빈집도 많은데 그런데 집값이 오른다. 이거는 그런 어떤 낡은 주택도 있고 또 굉장히 첨단화되어 가는 주택도 있는데 우리의 욕망 그리고 우리의 생활 수준의 향상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고급적으로 자꾸 진화된 그런 주택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결국은 주거의 양극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거 환경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속성, 특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착화가 되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죠. 예컨대 뭐 젊은 층들 이런 부분들은 생활, 양육비 또는 의료비 이런 저출산 이런 것도 연결되고 그것이 또 자산 버블로 연결되고 젊은 층의 취약계층들은 정말 주택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좌절감을 맛보는 그런 상황들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남에서는 평당 3.3제곱미터당 1억짜리 아파트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뭐 정부가 주거복지 이런 쪽을 로드맵을 만들고 사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또 본격적으로 그런 로드맵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거의 양극화는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뭐 중산층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양극화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양극화뿐만 아니라 주거에 있어서 양극화도 진행되고 있다. 그게 이제 주택시장의 지금 현재의 또 속성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집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물리적으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이런 형태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주거 서비스와 민간 주거 서비스와 또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홈이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우징이 지금 홈으로 자꾸 더 기능이 강화되어 가는 그런 거죠. 다시 얘기하면 물리적인 어떤 공간보다는 거기에 사용가치, 편리성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속성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그런 주택이다 보니까 결국은 1억 원대의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고 또 노또 청약이나 청약에 있어서 청약 경쟁률이 심한 어떤 그런 경쟁률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집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라고는 그런 편리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요새 요즘 준공된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뭐 수도권 주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준공된 아파트를 한번 가보시면 정말 아 이게 아파트가 엄청나게 진화를 하고 있구나. 아마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제가 요전에도 지금 한번 쭉 준공된 아파트를 한번 돌아왔는데요. 역시 계단, 뭐 엘리베이터 모든 게 호텔풍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고급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전자키 조그마한 거 하나만 가지고 현관에서부터 주차장 들어가는 데서부터 그 다음에 동 들어가는 현관 또 자기 집에 들어가는 현관 이런 데까지도 그 전자키 하나를 지니면 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것이고요. 또 뭐 강남의 유명한 그런 카페보다도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옥상에 만들어 놓은 카페가 훨씬 더 고품질이고 조망권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가 진화를 한 거다. 고급화로 진화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역시 주거 서비스, 민간 주거 서비스하고 상당히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택시장의 민간주택시장의 또 특성을 하나 들으라고 그러면 저는 맞춤형 이게 주거복지시대 그래서 이제 수요자들이 어떤 수요자들이 원하는가에 따라서 자꾸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주택시장의 속성을 하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뭐 그에 걸맞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걸맞는 그 수요가 생겨났고 그 수요를 계층별로 거기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달한 거죠. 과거에 뭐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상품의 그런 공급을 했던 시대에서 그 거기에 들어와 사시는 수요자들의 연령이라든지 또는 소득이라든지 또는 가구의 구성 속성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소비자의 그 맞춤형 형태로 상품을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시대, 이른바 맞춤형 어떤 그런 시대에 달하게 됐고, 바로 이제 주거 서비스도 바로 거기에 걸맞게, 공공은 공공에 걸맞게, 민간은 민간에 걸맞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뭐, 가까이는 여러분 많이 최근에 들은 용어 중에 하나가 쉐어하우스일 겁니다. 그런 쉐어하우스가 등장한다든지, 뭐 실제로 그런 쉐어하우스가 저소득계층만을 위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인들,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그런 쉐어하우스에 모여서 정말로 음악을 같이 나누게 되고요. 또 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만 쉐어하우스에 모여서 아주 싼 값에 공유하면서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들은 그런 쉐어하우스에 같이 입주하게 되면 서로 그 해당 나라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찾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수요 계층에 맞는 그런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드는 거죠. 뭐 정부가 신혼부부라든지 젊은층 청년들을 위해서 거기에 계층에 맞는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하는 것도 일종의 맞춤형 주거복지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실제로 그런 경우들은 뭐 외국의 경우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게 전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만 따로 사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 애완견 어느 정도 키를 가지고 있는 애완견을 두 마리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아파트의 구조도 들어가는 입구에 다
세척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동물병원 유치하고 있다든지 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 전문화의 수요 맞춤형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이제 점차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진 대로 전이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청년, 신혼부부, 노인 또는 전문 계층 이런 분들을 위한 가구 특성에 맞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죠. 그렇다면 곧바로 거기에 민간주택시장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바로 거기에는 그 계층에 걸맞는 민간주거 서비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지금 이제 그런 입장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금 뭐 신혼부부는 어떻게, 또는 고령은 어떻게, 저득 취약계층은 어떻게, 무주택 서민은 어떻게, 그리고 민간시장에서 중산층 이상의 부분들은 민간시장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수요자들의 입맛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입맛에 맞춰서 따라서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변화 또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변화, 주택시장이 어떻게 지금 민간시장이 변화왔나, 이런 모습들을 한번 또 우리가 뒤돌아보면, 민간주거 서비스의 당위성,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우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주택시장의 어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맥락을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이제 지금도 2010년 급속히 아파트가 진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량 공급 시대에 아파트가 있었던 시대에 대량으로 공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너무 대량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친화적으로 아파트가 전화가서, 뭐 여러분들 아마 그린 아파트 이런 얘기들을 들은 게 바로 엊그제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음으로 전해든 게 IT가 활발화되어 가면서 또 AI가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초고층이 등장하게 됐고, 또 그런 IT가 활용되어 있는 주택, 어떻게 보면 사이버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IT, AI 아파트까지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주거 서비스가 그 안에 이제 가미된 그런, 어떻게 보면 주거 서비스가 충만해서 편리성이 제공되는 그런 아파트들 시대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4시대, 5시대의 5세대의 아파트까지 이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1세대 아파트, 뭐 제가 편의상 이렇게 나눠서 붙여놨습니다만은 1세대 아파트 하면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뭐 80년대 중반까지도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연탄 보일러가 안에 부엌에 같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난방식이고, 이게 좀 진화되면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놓여지는 아파트가 등장하게 됐는데, 과거에 우리가 많이 연상할 수 있죠. 주공 아파트 하면 바로 이런 아파트 형태였죠. 바로 뭐 베란다가 연탄 창고를 다 쌓아놓고 있었던 그런 아파트, 1세대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아파트가 이제 뭐 쓰레기만 하더라도 집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한 뭐 3초, 5초 후에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런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파트에서 이제 민영화가 점차 민간에서 아파트를 전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의 진화 형태들을 많이 보였던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뭐 상계동이나 서울권 중심으로 얘기 드리면 여의도나 또는 뭐 압구정동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등장을 해서 민간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주도적으로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뭐 당시 시대를 어떻게 보면 1세대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세대가 등장한 것이 저는 이제 89년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 5개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부터의 지어지는 아파트들을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당시의 민영 아파트 품질,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굉장히 한꺼번에 고급화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굉장히 활발했죠. 뭐 88올림픽을 끝나고 나서 89년도에 주택시장이 굉장히 활황기, 어떻게 보면 주택가격이 굉장히 폭등했던 시기에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민영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 아마 명멸했던 그런 주택업체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 청구나 우방이나 우성이나 또는 한양 라이프 뭐 이런 주택들, 지금은 뭐 일부 회사들은
사라졌지만 그런 민간 건설회사에서 지었던 아파트들이 주도적으로 아파트에 진화해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자연친화적인 그런 아파트 이런 시대에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세대라고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이 저는 이제 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아마 사이버 아파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그런 단어들을 듣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뭐 현관에서 직접 전화를 통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파트들이 등장을 했고요. 검침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아파트 또는 뭐 테크노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걸로 인해서 제공되는 그런 아파트 홈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 우리가 등장하게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아파트의 시장을 민간 아파트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가 이제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죠. 그런 그 시대의 열림에 따라서 3세대 아파트가 자연히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3세대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그런 아파트들, 업체들의 아파트 경쟁, 뭐 품질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쟁들이 가속화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들의 경쟁, 또는 뭐 결국은 IT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현관 뭐 예컨대 검침 자동화하는 것들도 이때 평당 2천만 원대의 아파트들을 주도해온 것이 바로 그런 아파트다. 3세대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시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런 아파트의 품질, 고품질의 주도국가로 등장을 한 것이 아닌가. 취재를 80년대, 90년대 초에 해외 아파트 취재를 간 적들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아파트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발상국이라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가봐도 우리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한꺼번에 발전한 그런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빠르게 우리가 아파트 문화를 발전시킨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4세대 아파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고급 아파트 이 부분이 가속화돼서 여러분들 아마 주방의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뭐 이런 모습들도 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아파트가 달라지고 있고요.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네 아파트가 고품질 호텔풍의 아파트로 변화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시설이나 물리적인 공간에 어떻게 보면 현대화라든지 또는 과학화라든지 이런 뿐만 아니라 전체의 뭐 예컨대 이 수납 공간을 얼마로 해야 할 것인가 33평 중년 세대가 사는 아파트의 수납 공간을 전체로 부피를 얼마를 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수납 공간 부피를 다 마련하고 예컨대 주방기구는 어디다가 어느 정도 부피로 넣어야 서랍장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인지 또 옷은 집안 4인 가구 기준에 옷들은 부피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옷장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수납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인지 생필품들은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까지도 다 계량화해서 짓는 그런 아파트들이 우리가 등장한 것을 보면 정말 우리의 아파트는 이제 유럽의 아파트, 뭐 외국의 아파트의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아파트로 변화시켜 간 것이 분명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IT와 IT 강국인 우리의 어떤 특성과 AI가 또 거기에 이제 감이 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평당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의 아파트들이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런 아파트들의 주민 편익 시설이라든지 또는 그 안에 갖춰오는 여러 가지 시설들 그뿐만 아니라 그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다량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정말 편리성의 극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발전해 가는 아파트, 민영 아파트의 발전은 있는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아까 빈집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 낡은 아파트들은 여전히 또 존재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해서 주거 서비스의 어떤 그런 문화들을 더 확대해 가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이제 공급에서 사용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 주거 서비스가 이렇게 차츰 요구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요구되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그 주거 서비스 욕구의 증가 이런 것들은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요. 도심의 어떤 그런 집값의 급등하는 문제, 주거 불안계층의 급증하는, 그래서 이제 공공주거 서비스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까 삶의 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간 주거 서비스는 이런 주거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거기에 쫓아가는 욕구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런 소가구 현상, 이건 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 깊숙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단위, 그동안에는 우리가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없었죠. 뭐 유럽에 한 30, 40년 지나도 유럽의 우체국, 이웃에 있는 학교, 또 뭐 조그마한 카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들, 유럽의 도시들을 볼 수 있죠. 뭐 중세 도시가 내려온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압축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정말 고향의 모습이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 그대로 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을, 고향, 또 지역 이런 커뮤니티에 대한 것들이 압축 성장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무시되어 왔던 게 사실인데요. 근래 들어와서 이 어떻게 보면 지역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하고 또 특히 도시 재생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커뮤니티의 중요성 그리고 커뮤니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대안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참 고무적인 그런 방안이다 이런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민간 주거 서비스의 욕구가 증가하는 것들을 다시 또 확대경으로 좀 한번 들여다보면 우선 이 소가구화 현상 이 부분이 민간 주거 서비스의 어떻게 보면 수요 니즈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정말 뭐 핵가족이라고는 하지만 대가족 중심으로 살아왔고 또 핵가족 뭐 한 4인 기준 뭐 이렇게 살아 5인 기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그런 뉴스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뭐 혼자 살거나 둘이 거주하면서 또는 많으면 우리가 자녀 하나에 부부 3인이 거주하는 이런 가구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뭐 비혼이다, 만혼이다, 뭐 거기는 저출산도 이제 그런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혼인을 결혼하지 않는 비혼과 또 늦게 결혼하는 만혼, 또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을 하는 그런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런 소가구와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소가구화 현상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가족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가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이렇게 1인 가구 기준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그런 역할 분담했던 것들을 그런 다른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가구화 현상들이 진행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외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소위 주거 서비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들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소가구와 1인 가구가 더 증가하는 특징적인 어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바로 고령화가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죠. 갈수록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접어들면서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나이 들어서 고령화가 되어서 누군가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민간 주거 서비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스스로 어떻게 보면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뭐 아픈 거는 고사하고 이런 상황들 또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외로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또 단순한 어떤 그런 이 주거 생활에 필요한 것들, 뭐 전기를 고치거나 하는 것들도 아울러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고독함을 달래는 데서부터 시설의 어떤 그런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주거서 민간 주거 서비스가 더 확대되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생활 향상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이 좀 더 나아지면서 점차 편의성을 증대 쪽으로 우리가 방향이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에 좀 의뢰해서 그리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그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즐기는 것과 함께 뭐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여유에 있는 시간이 생긴다든지 또는 뭐 이를 어떻게 보면 전문가한테 꼭 의뢰해서 적확한 서비스를 받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생활이 향상되면서 생겨날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도 역시 민간주거 서비스가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역시 이제 아까 모두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것처럼 주택의 IT화와 AI화가 바로 주거의 서비스에 대한 욕망을 더 키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가 노동력에 의지해서 뭔가 좀 서비스를 받는 어떤 그런 형태였지만 기계적인 것, 시설에 의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받는 그런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반찬 하나 주문해드려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 웹사이트에서 그냥 바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욕구가 같이 분출하면서 바로 수요에 따른 공급이 지속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런 통계들도 아울러 우리를 이제 바로 서비스가 확대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6월 말 현재 발표된 그런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아 이게 더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총 주민등록상 총 인구가 5,183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1년 전에 비해서 바로 만 명가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는 총 가구 수는 2,279만 가구 2,279만 가구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가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31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소가구 현상들이 더 잘게 혼자 사는 그런 가구들이 더 늘어난다라고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2,279만 가구 중에서 876만 가구 그러니까 한 38.5% 정도가 나홀로 가구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그만큼 나홀로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홀로 가구에 대한 그런 주거 서비스의 니즈 이것들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다섯 집 중에 두 가구 벌써 이제 나홀로 가구 인 셈이죠. 바로 2인 가구 두 부부의 2인 가구 경우도 전체의 한 23.1% 정도가 되고 있고요. 3인 가구가 17.6%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구 원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뭔가 그 자리, 역할 분담을 했던 자리를 주거 서비스가 메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관악구 같은,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는 30대 나홀로 가구가 가장 많은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전남 고흥, 정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그 환경 좋은 고흥이 어떻게 보면 군이라고 하는 그런 행정구역이 무너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앞으로 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뭔가 도시 재생이 급격히 필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흥은 65세 이상의 가구가 가장 많은 그런 지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통계는 바로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그 해당 지역에 걸맞는 그 단지에 걸맞는 이런 민영 주거 서비스, 민간 주거 서비스가 더더욱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거다라고는 그런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찍이 뭐 아까 제가 일본 경우에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요. 취재 갔을 때요. 우리는 89년도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굉장히 뭐 분양가 자유화 이런 문제 때문에 업체와 정부 당국의 줄다리기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가격만 문제냐,
분양가만 문제냐 해서 이제 취재를 갔었던 해외 선진국에 취재를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 그 나라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그다음에 이런 주거 서비스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또 수요 측에 걸맞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들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실제로 그런 주택들의 공급들이 활발하게 됐고요. 그런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이 주거 서비스 부분들이 상당히 빠져 있었던 것이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 1, 2기 신도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거 서비스를 염두에 둔 그런 시설, 공간 배치 뭐 이런 부분들이 아울러 제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못 됐다면 이번 3기 신도시부터라도 이런 주거 서비스가 좀 본격적으로 개입이 돼서 어떻게 보면 공간에 주거 서비스를 염두에 둔 그런 공간 구입도 아울러 공간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단지의 어떤 그런 계획들도 아울러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거 서비스가 우리가 빠르게 좀 더 확산되어 가는 만큼 우리가 배려를 충분히 하고 정책적인 어떤 그런 입장들도 충분히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울러 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주택이 이렇게 공급하던 시대에서 이런 사용가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프랑스의 우정공사 사례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프랑스 우정공사를 라포스트, 뭐 여성명사 해서 라포스트 이렇게 하죠, 불어로. 그런데 이 라포스트는 우리나라의 우체국하고 비슷한 겁니다. 1576년도 출발은 왕실의 파발마로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24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한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민영 서비스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공기업 사례를 가지고 와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뭔가 좀 혁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뭐 91년도에 마찬가지죠. 뭐 이런 프랑스의 라포스트도 이 우편 전신 과거의 어떤 그런 형태들로 업무를 쭉 해왔던 건데 이게 이제 뭐 인터넷 발달, 뭐 그다음에 IT가 발달하면서 점차 그런 업무가 축소돼서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들로 맞게 됐고요. 기존의 우편 전신 전화 뭐 이런 서비스를 담당해 왔는데 독립해서 이제 이메일 시대에 맞아서 업무가 급속히 위축되는 상황에 맞이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우편 서비스를 별도로 이제 뛰어냈었는데요. 그런데 이 라포스트의 변화. 이게 우리는 얼마나 주거 서비스를 지금 요구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가 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서 얼마나 성공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순 우편 배달 업무에서 탈피해서 정말 고령화 시대에 업무를 개발을 해서 이제 정말 국민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국민 기업화로 이제 성공한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례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이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배달하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업무를. 특히 이제 민간업체와 서로 손잡고 저염식, 저당 이런 식단을 개발을 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아주 싼 값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뭐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체국 시골 곳곳에 이제 우체국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배달망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뭐 업무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인력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을 건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조 조정보다는 새로운 업무를 개발을 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싼 값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는 그런 공익 사업을 어떻게 보면 소위 이제 수행을 하게 된 거죠. 뭐 한 발 더 나가서 가사 종합 서비스를 이제 또 더 내놓게 됐는데요. 그거는 역시 이제 우리도 지금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돌봐주세요. 네, 내 부모를 돌봐주세요. 아들, 딸들이 어떻게 보면 일정 비용들을 매달 지급을 하면 그 부모를 가서 도와서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보모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멀리 있는 아들딸이 이제 홀로 사는 노모를 모실 수 없는 게 우리도 지금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체부가 직접 그런 데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말동무를 해주는 정말 굉장히 고달픈 어떻게 보면 혼자의 외로움 뭐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 노부모들한테 가서 말동무를 해주는 일이야말로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보면 모든 병도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서 재미있게 얘기해주고 또 들어주고 하는 것들을 우체부가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뭐 우체국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여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주거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곳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포스트를 좀 더 보면 최근에 이제 심지어 뭐 아주 사소한 거죠. 인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요새 모든 기기가 다 전자기기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손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또 노동력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변기를 뚫어주는, 막힌 변기를 뚫어주는 어떤 집안일 하나 사사건건 조그마한 집안일을 돌보고 또 신변이 이상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감지해서 그 자식들한테 알려주고 또 가구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조립을 해주고 또 잔디나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주고 또 고령자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없는데요. 아주 쉽게 뭐 우리 가지고 다니는 이런 핸드폰이나 또는 태블릿 PC 또는 뭐 PC 뭐 이런 것들을 잘 좀 해줘서 대여도 해주고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업무야말로 정말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일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런 업무 자체가 민간 주거 서비스 영역이 확대였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집이 아닌 이제 주거 서비스가 절대로 필요하고 그런 니즈는 그런 갈수록 그런 수요는 갈수록 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포스트 예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들은 이유는 바로 주거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필요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로 들은 겁니다. 우리 시대 역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점차 밀려오고 있다. 특히 베이비 부모의 어떤 그런 은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런 업무들이 더 굉장히 밀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새로 짓는 아파트 또 기존에 있는 단지 이런 단지들이 뭔가 활성화되고 또 빈집 이런 경우들도 앞으로 뭔가 그거를 리모델링 예전 리뉴얼 이런 형태로 재개발을 해서 또는 재건축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결국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것들은 물리적인 것 외에 바로 이런 주거 서비스를 동반한 그런 소프트웨어 또는 인적인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미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이제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주거문화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주거 서비스의 도입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알아본다면 공공의 주거 서비스 이 공공의 주거 서비스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주택 얘기를 하면 유럽 쪽의 어떤 그런 역사성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고 사실 뭐 벤치마킹도 그런 데에서 많이 우리가 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미국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또 일본 저 유럽에서 아울러 벤치마킹을 한 거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런 문화들도 우리한테 주거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또는 유럽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유럽 예를 많이 들게 되는데요. 특히 뭐 산업혁명이 주축이 됐던 뭐 영국 이런 부분들의 예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공공주거 서비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거 서비스에 있어서 공공 부분이 훨씬 더 선도적으로 도입이 된 건데 그건 바로 이 영국 같은 경우에 그런 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 임대해서 살면서 거기에 이 서비스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스트라이크를 벌리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이 우리 국민은
좀 더 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 뭐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어떤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스트라이크가 영국에서는 그 심해서 세입자들이 바로 이제 그 임대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서비스가 좀 더 강화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바로 이제 그런 데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거복지를 예를 들면 우리가 창시자, 특히 옥타비아 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마을 회관이라든지 또는 그런 금융적인 거 저축클럽을 만들어서 세입자들끼리 진짜 취약계층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에 이제 창시자이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쳤던 활동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영국에 있어서의 주거복지, 주거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공공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먼저 도입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앞서서 많은 교수님들이 또 자세히 얘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만 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들도 뭐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뉴스가 잠깐 나온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도 미국의 뉴욕에서 렌트 스트라이크가 있었다라는 뉴스가 잠시 비쳤었는데요. 그건 뭐 미국도 뉴욕 중심으로 해서 그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 세입자들, 이런 세입자들이 이제 스트라이크를 벌리는 건데요. 그 1907년도 뉴욕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런 임대료 상승에 따라서 불만을 제기하는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부라든지 노동자가 주축이 돼서 민간 임대료에 급등한 반면에 이제 서비스는 거의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에 불만이어서 굉장히 스트라이크를 강하게 벌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 70년대까지도 계속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스트라이크가 계속됐고요.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도 그런 코로나 사태에도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정부 부처인 도시개발부, HUD 산하, 공공주택공사, PHA에서 이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사유계층의 혼합 또는 뭐 빈곤 탈피 또는 복지와 사회복지와 서로 연계된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일자리까지도 거기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 주거 서비스가, 공공주거 서비스가 확대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남아프리카, 어떻게 보면 북아일랜드 이런 데에서 사유 취약계층의 어떤 그 적책적인 그런 배려를 요구하는 어떤 불만들이 많았고, 바로 그런 불만들에 따라서 주거 서비스가 일찍부터 개발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영국의 어떤 그런 2015년도인데 런던 대학에서 바로 이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 렌트비가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그에 대한 반발, 스트라이크가 있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대학으로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 있었고, 결국은 뭐 렌트료를 일부 깎아주고 보조해주고 하는 그런 주거복지, 그런 주거, 공공주거 서비스가 그 안에 또 도입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도 대학생이라든지 사회초년병, 신혼부부 이런 거에 대한 주거, 공공주거 서비스가 확대되어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공공주거 서비스가 이 역사성이 굉장히 깊다. 그런데서 이제 우리가 공공주거의 시사점들을 개발을 해서 주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어떤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첫 시간에 얘기를 드린 것은 주택시장, 특히 민간주택시장이 변화되어 가면서 우리가 그 속성에 따라서 니즈가, 주거 서비스의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주거 서비스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그런 타이밍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2부에서는 우리가 이런 주거 서비스, 주거 서비스를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민간에서는 과연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방향성에 이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의 과제는 뭔지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일반 소비자나 또는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전문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민간에 있어서 연구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하는 것들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 공공주거 서비스의 이제 도입 배경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민간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역사적. 역시 이제 우리의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은 민간주거 서비스는 자생적으로 그게 수요자들의 욕구에 의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공급자들이 뭔가 마케팅의 그런 주요 요소로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 주거 서비스 도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5년 동안 바로 주택 쪽에 이렇게 전문 기자로 취재를 하면서 보아온 것으로 보아와서는 결국은 이런 마케팅의 경쟁 요소가 그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마케팅의 경쟁 요소로 공급하는 업체 측에서 택한 이유는 그만큼 수요자의 욕구를 건드리고 또 그런 욕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마케팅 요소로 활용되어 있을 것, 활용했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자 측에서부터 중심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다른 민간주거 서비스하고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귀가 따갑게 예전에 들었던 얘기, 아파트를 뭐 신문의 광고라든지 또는 TV 뉴스를 보면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던 얘기. 지금은 이제 그게 일반화돼서 별로 안 들리는데요.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실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시설, 물리적인 공간의 주거 서비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5개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렇게 5개 신도시가 이제 계획되어지고 그 단지마다 이제 개별 입지로 들어올 때에 어떻게 보면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당시는 주차장을 다 지하화하는 거죠. 지상은 다 쉽게 얘기하면 공원화하는 거죠. 실제 그런 아파트들을 이제 효시로 가져와서 건설을 함에 따라서 입주자들, 수요자들한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경쟁 요소가 됐던 건데요. 실제로 지상에 공원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설 비용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일단은 땅을 다 파서 뭐 지상에다가 주차장을 놨을 경우에는 그렇게 땅을 많이 파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상을 공원화로 하기 위해서는 지하를 다 파서 주차장을 그 안에 집어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비적인 문제로 따져본다면 전부 주차장을 땅을 파는 문제, 거기다 구조물을 세우는 문제,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위에 지상을 다 녹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예컨대 조경 비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비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상을 주차장화했던 아파트에 비해서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 공원화하는 아파트는 비용이 한 세 가지 정도의 요소에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욕구,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런 욕구, 또 건강이라든지 이런 편리성이 상당히 충족되어지는 그런 그 아파트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들고 그게 마케팅의 요소로 공급자들이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들이 바로 그런 요소들을 마케팅으로 도입하면서 역시 이제 주차 관련된 주거 서비스가 그 안에 이제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지상을 공원화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단지가 굉장히 쾌적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던 경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이제 신도시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건설이 됐고, 뭐 개별 입지로 여기저기 땅을 사서 주택건설업체가 건설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역시 그 추세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마케팅의 주요소로 등장을 했고, 주거 선호도가 그쪽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뭐 헬스센터가 없는 지금 아파트들은 이제 거의 없죠. 주민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주민 편익시설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신도시 건설하면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아파트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한 그런 주거 서비스의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시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민간 주거 서비스의 어떻게 보면 그 욕구 폭발에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그런 가구의 변화, 그전에 뭐 4, 5인 정도의 가구였던 게 핵가족화, 1, 2인 가구로 급변화하면서 이런 아까 제가 역할 분담이 이제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앞서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생활지원 서비스가 자생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활지원이라고 하면 청소라든지 또는 빨래, 식사 뭐 이런 부분들이 혼자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뭐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역시 주변에서 그런 수요에 맞게끔 어떤 공급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게 됐고, 그것이 바로 이제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를 해결하는 그런 서비스의 자연 발생적인 어떤 형태가 바로 민간 주거 서비스의 이제 도입에 어떤 그런 확충하는 계기가 됐다. 뭐 여러분들 아마 최고급의 호텔급 서비스 뭐 이런 얘기들을 최근에 아파트들을 분양을 하면서 마케팅의 어떤 그런 홍보의 요소로 들고 나오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목격하게 될 건데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구 변화에 따라서 자연히 고급화되어 가는 이런 추세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의 등장,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다양한 플랫폼이 그 안에 마련이 돼 있고, 그걸 이용해서 주문식으로 이걸 해결하는 그런 증가, 뭐 뒤에 사례에서 얼마나 이게 증가하고 있는지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가구의 변화가 니즈의 폭발 이런 걸로 같이 나타나 있어서 민간의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주요 요소가 됐다, 이렇게 하나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인터넷 영역의 이제 팽창은 이 온라인상의 그런 욕구가 이제 증가하면서 그를 수용하는 플랫폼, 이것이 엄청나게 이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네트워크화되고 그리고 플랫폼이 AI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으로 자꾸 이제 변화되어 가면서 네트워크 개발은 더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급 지원 서비스 쉽게 연결이 되고요. 바쁜 일상의 어떻게 보면 해소책으로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수요자 욕구들이 점차 이 민간 주거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대한 것들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제 흘러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유명한 그런 건설 업체들, 주택 건설 업체들이 하나 둘씩 이런 어떻게 보면 민간 주거 서비스를 들고 와서 그거를 그 해당 아파트에 접목시키면서 홍보의 어떤 그런 그 이슈로 그걸 등장시켰던 모습들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80년대부터 말부터 민간주거 서비스가 이제 싹트기 시작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하나 둘씩은 정착이 됐습니다만 정책적으로는 민간주거 서비스에 도입하는데 다소 지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시 연결된 것이 바로 이제 뉴스테이, 앞서서도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바로 뉴스테이가 도입되면서 이제 민간 주거 서비스의 도입이 이제 가장 활발하게 꽃을 피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얘기를 드린 대로 물리적인 내지는 경제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사람이 주체가 되는 전반적인 주거 서비스로 이렇게 확대되는, 네트워크와 같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들로 번졌고요. 하드웨어에서 주거와 연관된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전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민간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는, 뭐 장차 앞으로 이게 확대되어 간다면 지금이니까 우리가 해당 아파트의 가격을 따질 때 그리고 가격을 오르게 만드는 상승 요인의 입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군의 문제, 교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물리적인 요소가 집값에 반영되는 것들이 높다고 할 수 있죠. 뭐 학군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집값이 달라지는 것도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츰 이런 것들이 사용 가치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단지가 육아가 아주 잘 뭐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단지 안에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면 아마
육아를 데리고 있는 필요로 하는 그런 세대, 이런 세대들은 아마 그 아파트 단지를 찾아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아파트의 사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겠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입지성보다 앞으로 그 아파트의 사용 이런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런 시대가 결국은 주택 공급의 다량 공급 시대에 있어서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점차 그런 시대가 더 다가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거 서비스는 이제 그런 배경을 통해서 뭐 마케팅의 주 요소, 그 다음에 니즈의 발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민간 주거 서비스에 도입이 됐고,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 일단 가장 어떻게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고, 많이 도입하는 형태들이 생활지원 서비스 사업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 빨래, 육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축이 된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산업 영역인 이것도 이제 별도의 어떻게 보면 IT와 AI가 우리한테 가져준 또 하나의 또 변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물 중개라든지 또는 임대 관리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민간 주거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척이 되면서 이 주거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많이 이제 매물 중개 벌써 인터넷에서 어느 아파트가 얼만큼 되고 가격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매물 중개 중개도 역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또는 뭐 법적인 문제, 세금적인 거, 중개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서비스가 등장해서 뭐 실제로 시중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해 가는 그런 민간 기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건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이제 개발과 건설 또는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수작업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게. 그런데 플랫폼화 되어 가면서 이런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개발의 어떤 그런 형태들 또는 개발의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최적화되어 있는 그 해당 지역의 시장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적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도 역시 이제 점차 비즈니스화 되어가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또 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에 의해서 노동력에 의해서 임대 관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 점차 임대 관리도 그런 AI의 과학화 되어가서 첨단화 되어가는 온라인화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민간 주거 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건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진짜 건설을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하드적인 거지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주거 서비스의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재건축에 대한 컨설팅과 실제 건설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건설하면 가장 효율적이다든지 최적합하다든지 여기는 어떤 이 건설이 가장 유효하다든지 또는 건설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화 되어서 주거 서비스의 영역으로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관리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빌딩 관리에서부터 우리가 주거 서비스의 주거에 관련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에 대한 효율화 또는 최적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주거 서비스의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해서 이미 시중에 그런 것들이 상업화되어 있어서 그런 업체들이 소수치 않게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영역 이것도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주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생활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반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걸맞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매번 제공해 주고 그 정보에 우리가 구매를 하는
그런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네트워크, 그런 주거 서비스의 영역,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기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크게 한번 방향성을 우리가 타진해 보는 것, 종합화해 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주거 생활 서비스 부분이 트렌드상에서는 이제 가장 독특하게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크게 또 이제 다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 생활 지원 서비스와 공동체 생활 지원 서비스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생활 지원 서비스는 각 가구별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우리가 얘기할 텐데요. 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지원을 하는 서비스인데 각 가정별로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 역시 이제 가사의 일들, 이런 일들, 우리가 과거에는 일일이 품을 팔아서 스스로 해결하거나 또는 아름아름해서 해결했던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사람을 구해서 직접 반찬을 어떻게 해주고 청소를 어떻게 하고 빨래를 어떻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다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여가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또는 보육이라든지 육아지원 이런 부분들의 생활편육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별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여러분들 분양하는 광고 뉴스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최고급 호텔급 생활지원 서비스의 지원 이런 얘기 들고요. 심지어 아침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런 그 단지들 홍보하는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들도 홍보 어떤 그런 프레이즈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개인생활 지원 서비스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트렌드를 구분해 보면 개인과 달리 이제 공동체의 생활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의 외부보다도 내부를 더 훨씬 중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집, 우리 내부, 나 이것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는 굉장히 짙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부를 어떻게 꾸미는 관심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점차 그것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의 제가 이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공동체의 생활지원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례로 얘기를 들면 모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그 단지 안에서 기존에 우리가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하는 그런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세세한 음악 모임까지도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개인의 취미 활동을 넘어서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 그런 사무실까지 그 안에 주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지원하는 공동체의 생활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모임활동을 지원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봉사활동도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의 재능들을 그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내가 영어에 아주 능통하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 와서 영어에 생활 영어에 능통하다 이러면 그 재능을 그 단지 안에 공동체에 기부하는 형태의 그런 모임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고요.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가정에 그냥 전업주부로 있다. 그러면 그 수학에 대한 그 재능을 공동체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활동 모임들이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단지 내에 생겨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의 지원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을 그 커뮤니티에 가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그런 업무나 창업,
이런 것들을 위한 서비스, 어떻게 보면 기능이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간만 예전에 덩그랗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 공간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그런 지식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직접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개인을 벗어나서 공동체를 위한 곳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민간 주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몇 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자료들을 여기다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굉장히 활발하게 주거 서비스 소사이티에서 이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민간은 어떻고 공공은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민간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의 주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공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들을 저희가 다 부문별로 세미나를 열어서 여러 차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기초 소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뭐 현업을 하고 있는 LH공사나 SH공사 이런 데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같이 협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바로 거기 안에서 나왔던 것들을 제가 이제 도출을 해서 민간 주요 아파트 단지 내에 서비스 도입 현황 이렇게 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뭐 여기 위에 있는 그런 업체들 위에도 지금 뭐 대부분의 일반 업체들이 이제 많이 이런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업체들만 몇 군데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 가장 많은 게 여러분들 이제 뭐 흔히 인식을 많이 하고 있죠. 무인 택배 시스템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런 무인 택배 시스템들이 민간 영역에서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택배를 놓고 지금 이제 뭐 줄다리기가 많지 않습니까? 택배 회사와 아파트 단지 이 관리사무소와 굉장히 충돌이 굉장히 많아서 뭐 밖에다가 택배 물건들을 다 수북이 쌓아놓고 가는 경우들도 자주 이제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나게 되고 그런 뉴스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무인 택배 시스템 이런 같은 경우들도 외국 같은 데에 이렇게 보면 그 단지 안에만 무인 택배 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나면, 그런 공동주택 단지가 크게 하나 들어서고 나면 주변에 있는 그런 단지들도 좀 주변에 있는 그런 주택들도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단지 외부에다가 설치한 경우들도 외국 같은 경우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것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같이 한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무인 택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들 도입되고요. 지금 뭐 이런 회사들은 도입이 안 된 걸로 여기 조사가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랬습니다만 지금 뭐 거의 다 도입이 되는 그런 형태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창고, 세대 창고 밑에 뭐 지하실은 다 창고로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생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원패스 시스템, 또 전기차 충전하는 거 이런 시스템들도 단지 안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사 지원 서비스도 사실은 이제 알선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또 단지뿐만 아니라 실제 육아나 교육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육아나 이런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올려줄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1등 육아 서비스를 하는 그런 단지가 있다 하면 아마 거기에 관심 있게 다 쫓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내 내놓으라 하는 그런 유치원, 사설 유치원들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유치원들이 실제 아파트 단지 안에 직접 분교를 만들거나 분교 유치원을 만들면 자연히 그 주변에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소형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활발할 수밖에, 그 단지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바로 이제 그게 그런 육아의 서비스, 유치원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교육과 육아의 서비스가 제대로 된다면 단지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어린이의 그 안전이라든지 또는 맘 스테이션 뭐 그런 엄마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실제 육아나 그런 교육에 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뒷부분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단지 내에 재능이 있는 분들, 또 뭐 외국 같은 경우들은 심지어 그 대학들 그 지역에 있는 그 자원들을 직접 이용을 하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육아 교육과의
교수님들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이 직접 주택단지에 들어와서 이런 육아나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또 뭐 대학이나 이런 데에 뭐 노인정 이런 것들을 대학에 있는 그런 노인복지학과에서 직접 들어와서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 운영도 하고요. 또 대학생들이 거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노인 요양원에 가서 일을 하면 기숙사의 생활비를 기숙사 비율을 면제해주는 이런 경우들도 조합된 경우들도 많이 외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된 어떤 그런 형태들의 그런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주거 서비스에 새롭게 도입된다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뭐 갈수록 고령화는 될 수밖에 없고 노인의 케어 문제는 더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과 서로 연계하는 그런 민간주거 서비스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를 더 훨씬 더 밝고 환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치원만 해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들을 보아주는데 우리는 일손이 거의 없어서 지금 뭐 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아주는 뭐 엄마 아빠가 출근하나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봐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단지 안에 그런 시설들을 가장 밝은 데 아주 좋게 잘 만들어서 그 단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어린 꼬마들을 케어하고 봐주는 이런 시스템들과 같이 접목하게 된다면 훨씬 더 민간주거 서비스가 알차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또 확대되어 간다면 굉장히 고령층과 아주 어린 아이들과의 융화 그것이 전체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주 굉장히 좋은 열매들이 많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발전적인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기 도움의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금 아파트 민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확대되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전자책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도 지금 뭐 공공에서 원래는 출발을 했지만 민영단지에서 그런 작은 도서관의 운영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작은 도서관에 지금 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어린이 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그런 주거서비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역을 그 커뮤니티를 굉장히 단단하게 엮고 자주 어떻게 보면 이사를 다니는 이런 패턴들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한 통계를 보니까 일본과 대만 같은 경우들은 뭐 20년 동안 이 거주지를 이전한 게 5%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한 20% 이상, 25%까지 달한다.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안에는 압축 성장에 대한 영향, 또 산업화에 대한 어떤 영향, 이것 때문에 거주를 굉장히 많이 옮겨다닌 그런 결과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고향, 살고 있는 곳,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줄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고향이나 살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좀 탄탄하게 끈끈한 정으로 엮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에 관한 공동체에 관한 주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지역의 지역 주민들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역 공동체를 꼭꼭 묶어주는 그리고 요새 어떻게 보면 노인들 노인 고령화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이탈해 가는 시골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도 역시 주거 서비스 지역 주거 서비스가 그 안에 도입이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또 공유하는 서비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 민간 단지의 아파트들을 보면 일단 카쉐어링 같은 경우들 이런 부분도 자전거 쉐어링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거의 다 도입하는 그런 형태로 간 것 같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두고 누구든지 그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사전에 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계획만 미리 예약한다면 타고 직접 나가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카드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시스템들이 곳곳에서 단지 내에서 도입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생활용품, 뭐 일찍이 그 어린아이들의 장난감 대여 이런 것들을 돌려쓰기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많이 단지 내에서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활용품까지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쓰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구 같은 경우들, 뭐 비싼 공구들 또는 전문 공구들 이런 것들은 개인에서 사는 것보다는 대여해주는 그런 형태들이 많은데 특히 입주할 때에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유 서비스도 비교적 활발하게 도입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휴 서비스도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컨대 빨래방 하면 지역에 있는 그런 조그만 빨래방들, 뭐 지역의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단지 안에 그 지역에 있는 빨래방들과 서로 교류해서 제휴해서 단지 안에 상가에 그런 빨래방들을 제휴한 빨래방들을 유치를 해서 그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좀 더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듯이 연계된 서비스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근 업체들 뭐 물론 마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 있는 주변 업체들과 여러 가지 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값싸게 편리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단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문화강좌 같은 경우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역의 지역주민센터 또는 주민센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거의 만드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뭐 그런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뭐 그 안에 악기를 배우거나 또는 문화 강좌를 개설을 해서 뭐 어떤 그 지식 정보적으로 확충을 하거나 또는 뭐 취미 활동을 하거나 또는 뭐 심지어 그 피아노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해놓고요. 렌트 시간을 어떻게 보면 각 집집마다 그런 시설을 하게 된다면 좀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피아노의 공동시설 같은 경우들을 해놓고 나면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주민센터 시설에서 그런 걸 해결하고 단지들은 좀 조용해지는 이런 역할도 되고 있고요. 뭐 그 위에 뭐 돌잔치나 집안의 큰 행사들도 부엌이나 또는 손님방 같은 경우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게스트하우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가사에서 청소는 상당히 클리닝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고요. 잡일들 뭐 사실 세탁기나 어떤 그런 집안에 있는 그 잡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손이 모자라서 할 수 없고 어떤 경우들은 굉장히 전문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감히 옛날처럼 쉽게 만질 수 없는 뭐 집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라도 하나 손보려고 그러면 정말 전문가들을 불러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교류해서 만질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데에 그 잡일 대행하는 이런 데들도 서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또 뭐 조식 서비스 같은 경우들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급화된 그런 단지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컨대 뭐 기존에는 고급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만 실시했던 그 서비스죠. 그런데 뭐 이거 광교라든지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미 상당히 조직 서비스 같은 경우들을 일찍이 시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평가는 굉장히 아직은 엇갈리고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이 백화점식으로 뭐 다 나열만 되어 있지 활성화가 안 되고 비활성화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험적으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다. 과도기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가사 도입만 하더라도 알선 서비스들 굉장히 많이 각 가구별로 지금 필요한 그런 사항들인데요. 가사 도우미 서비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가로 있어 숙박이나 이런 지원들 뭐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런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관리 부분만 하더라도 아마 뭐 이 세차 부분들 뭐 일찍이 각 단지별로 이제 이 세차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외부의 전문 업체들과 상업적으로 같이 계약을 맺고
관리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방문 세차, 차량 점검 이런 것까지도 다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세세한 부분들까지 가전이라든지 수리 전문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실버 노인들 건강검진 뭐 이런 것까지도 외부에 있는 기관과 서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민간 주거 서비스의 도입 현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민간 주거 서비스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도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거 서비스가 굉장히 난립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차츰 이제 그 단지의 속성별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 정도로 계층별로 이것들이 필요한 대로 나름대로 정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종합검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단순하게 외부에 있는 병원, 의료기관과 제휴해서 연결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단지 내에서 이 의료를 소화할 건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화되어서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뭐 외국 같은 경우들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대학병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들하고 서로 연계를 맺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클리닉 센터를 개설한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클리닉 센터가 주민센터하고 같이 조합이 되어 있어서 주민센터 뭐 헬스나 사우나 이런 데 이용을 하려면 바로 이제 그 클리닉 센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건강검진은 그 안에서 매일 체크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병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한 건강검진의 형태들은 그 안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 되어가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 세밀하게 들어가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변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 및 그 속성의 어떤 그런 변화들 일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단순하게 그냥 지금까지는 마케팅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또는 그 해당 아파트를 짓고 시행했던 그 업체의 브랜드 파워를 좀 높이기 위해서 또는 그렇게 브랜드 파워가 커지면 그러면 다른 거에 수주하는데 또는 뭐 재건축을 수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런 형태를 우선적으로 내세워서 이제 그동안에는 추진해 왔다면 이런 것들이 좀 이 시행 주체가 다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행이나 시공, 주민 협의체로 이제 국한되어 있던 것들이 지자체나 또는 시민단체 또는 공동 운영하는 그런 형태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주민단체가 혼자 운영하다가 뭐 한 1, 2년 지나면 그냥 슬그머니 없어지는 형태라든지 또는 시행이나 건설은 업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 시행을 하다가 주민의 호응도가 좀 다소 떨어지고 또는 경비가 들어가면 슬그머니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모습들을 그동안에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그 안에 있는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와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같이 협업 형태를 통해서 공동 운영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고 지속 가능하게 그런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뭐 동탄 신도시라든지 새로 다 만드는 그런 단지들 이런 단지들에서는 그런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을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전통 문화 체험실이라든지 음악실이라든지 공동 육아 공간이라든지 열린 부근 뭐 맘 카페 뭐 이런 형태들이 새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운영 주체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도 아울러 볼 수 있습니다. 삼자가 어떻게 보면 운영 주체가 되어서 흘러갈 때에 다소 좀 뭐 이렇게 불협화음도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지속 가능한 형태로 변화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입장도 보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최근에 변화되어 있는 민간 주거 서비스의 어떤 그런 형태들이 관련 기업과 서로 연계되어서 간다. 기존에는 뭐 이렇게 그런 기업들이 있어도 그런 기업들과의 서로 불협화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단지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역 공동체의 그런 경제력하고 또는 그런 일자리화하고 또는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들과 같이 연계되어서 활동하는 연계되어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세탁 같은 경우들이 그런 대부분의 경우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사라든지 또는 청소 주변에 있는 업체들, 조그마한 업체들과 같이 연계돼서 청소 또는 뭐 해충 방제 또 이제 카쉐어링 이런 것들의 지역 업체와 연대하는 업체들과 서로 연대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점차 이제 커진다면 산업화 형태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화 되어서 체인화 되어서 가는 경향들을 보이겠지만 어쨌든 주변과 서로 연계되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활성화하고 경제 공동체로 같이 거듭 태어나고 또 같이 정이 배어 있는 그런 단지 그런 주변 지역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큰 어떤 선례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자체 지원형 그런 서비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다면 입주민이 참여를 많이 한다면 자체 지원형도 이제 점차 넓어지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들이 이제 외부의 해당 지자체에서 뭐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보조를 해주는 형태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여튼 그러나 굉장히 실속 있게 이제 운영되는 어떤 그런 형태들입니다. 뭐 도서관, 독서실, 나눔센터, 뭐 캠핑장, 뭐 이 캠핑장 같은 경우들도 단지 안에 외부에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뭐 요즘 한창 지금 어떻게 보면 붐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안에서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많이 만드는데 역시 이제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건설회사 앞서서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시행 시공사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들로 지금 많이 넓어지는 지원 서비스가 넓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재능 기부형 인력 풀제를 도입을 한다. 예, 근데 그 단지에 입주하는 사람, 입주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일부 주고요.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이 한테 이제 혜택을 먼저 줘서 먼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이제 단지 안에서 그런 재능을 좀 기부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 놓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서로 입주에 좀 편리성을 제공해 주고 단지 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재능을 좀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데들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영 인력을 별도로 새로 뽑아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전문 인력이 없다고 보면 자연히 이제 경비나 이런 부분에서 또는 뭐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재능 기부형의 인력 풀제를 도입을 했다면 인력들을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전문가를 쓸 수 있고 경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인력 기부형 인력 풀제를 도입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학의 영어나 어학의 문제 또는 작은 도서관의 사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데 있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인력 풀을 도입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을 또는 지식을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그런 형태들 이런 형태들이 지금 많이 새로운 부분으로 이제 속성이 변화되고 있다. 이것들을 이제 한번 나누어 보면 바로 이제 시행 운영 주체의 다변화 그다음에 주변의 관련 기업의 어떻게 보면 연계형이 등장하고 있는 것 자체 지원형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 재능 기부형 인력 풀제 도입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서 저희가 이제 주택 민간 주거 서비스 이런 부분들의 욕구가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앞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조금 더 하나 열고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육아 서비스에 뭐 육아도 공동 육아의 나눔터, 도서관 제공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어린이놀이터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공동 부엌 서비스, 뭐 오픈 치킨이라든지 공유 세탁, 공유 세탁실을 만들어서요. 특히 1, 2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직원들 와서는 이제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 사무실 제공하는 거, 위크스테이션 또는 뭐 텃밭 제공, 정말 텃밭 제공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텃밭을 만들어서 그 단지 안에 있는 공동 식사하는데 이런 데에다가 이제 상추, 고추, 오이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제공해 주는 사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람으로 남아 있고 먹는 사람들은 유기농을 드실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정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집수리 또는 창업 취업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도 아울러 구체적으로 주거생활 서비스가 도입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주거의 가치가 이제 하드에서 소프트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드린 그런 부분에서 피부로 느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가 과거의 아파트가 아니고 무척이나 진화된 특히 소프트웨어와 같이 결부되면서 하드에서 소프트로 굉장히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가치 틀에서 벗어나서 이런 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서비스 정도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기업의 브랜드 조합을 좌지하는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 등장을 하면서 이게 재건축이나 아파트 뭐 이런 것들 수주하고 또 새롭게 또 그 아파트의 재건축에서는 플러스 알파만큼 더해서 더 좋은 서비스가 또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호텔급 고급화 경쟁도 치열해서 일종의 과열 분위기 뭐 처음에만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실제 지속하는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 자원과 자꾸 연계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마 새롭게 뭐 3.3제곱미터당 1억 호가하는 뭐 이런 아파트를 등장했다 하는데 대부분 가서 보면 그런 초고급 주거 서비스 형태가 뭐 물리적인 시설에서부터 소프트웨어적인 데까지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대형 업체들이 뭐 앞서서 주거 서비스를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고급 단지들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대로 적극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민의 서비스의 요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그 아파트 단지의 속성에 따라서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넣고 어떤 거를 부차적으로 해야 할 건지 하는 것들이 이제 정리가 차츰 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이제 요구하는 서비스들을 조사한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역시 이제 무인 택배라든지 식당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순차적으로 뭐 반찬, 공부방 뭐 이런 순차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예컨대 식당 조찬 서비스 같은 경우들은 당초 공급자들이 아 그래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 1인 가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주로 이게 아침 조식 서비스를 하면 잘 되겠다 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실제 나중에 가서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 시스템에서 그런 조식 서비스가 전혀 되질 않고 오히려 이 은퇴원 사람들이 많은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생활 여유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집에서 식사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조식 서비스의 서비스를 받고자 해서 그런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그래서 거꾸로 생각보다는 또 다른 계층에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민간 주거 서비스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역할들이 이제 좀 더 정량적으로 지금까지 됐다면 이제 정성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먼저 사례는 대우 동탄 푸르지오 사례입니다. 이 사례들은 마을 공동체를 특화한 그런 주거 서비스 이 부분이 가장 돋보여서 우선적으로 제가 주거 서비스의 실사례로 꼽았습니다. 상당히 단지도 800가구가 넘는 큰 단지였는데요. 이 단지의 주거 서비스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1년 동안 이 단지에 입주를 해서 실제 한번 제가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좀 자세히 경험할 수 있었고요. 또 많은 보고 들은 바들이 여기서 경험한 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마을 공동체 레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의 그 주거 서비스 형태들을 두고 있었는데요. 일단 그 레츠 케어에서 케어를 중심으로 한 주거 서비스, 그러니까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이 됐고요. 또 Let's Study, 이건 어떻게 보면 어린 자녀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어떤 그런 배움, 가르침을 이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 또 쿡 그 요리죠. 요리 강좌라든지 공동 요리, 뭐 공동 부엌을 만들어서 아주 고급화된 그런 요리 시설이었습니다. 그런 시설까지도 만들어서 직접 전문가들이나 주부들이 이용하면서 열린 부엌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레츠 가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조경이죠. 뭐 치원 들어와서는 굉장히 이 랜드스케이프 조경이 단지 안에마다 정말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조경부터 시작을 해서 텃밭을 가꾸는 어떤 그런 데까지 아주 아침 일찍부터 텃밭을 가꾸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 텃밭에 그 안에 채우는 흙, 그 다음에 거기에 수도시설 뭐 이런 것까지 좀 쉴 수 있는 정자 이런 것까지도 그 안에 조성해 놓은 그런 모습들이고, 이용이 굉장히 많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 텃밭에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아울러 볼 수 있었고요. 또 Let's Share, 서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시어링이라든지 자전거 이런 것들을, 거기는 뭐 실제 이 밑에까지 간선도로까지 내려가는데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요. 거기 자전거를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Let's Play. 이 안에서 이제 캠핑장 시설에 두고 있어서 뭐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일정 부분을 뒷부분에다가 캠핑 시설을 해놓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엄마 아빠 같이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캠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섯 가지의 컨셉들을 이 단지 안에 조성을 해놓고 또 지원을 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프로그램으로 하나 엮어가는 이런 단지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실행 내역들은 하나씩 하나씩 좀 짚어보겠는데요. 일단 운영에 있어서의 인력들, 그건 마을 활동가라고 해서 그 마을에서 재능이 있는 분들을 사전에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할 때에, 뉴스테이였는데 그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을 할 때에 그런 인력들을 사전에 좀 재능 기부자를 구성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좀 트레이닝을 하고 가서 보고 서로 교류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논의도 하고 해서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로 이렇게 형성해 놓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예산 같은 경우들은 이제 공동체에서 물론 기금하고 해당 업체에서 이제 일종의 운영하는 그런 수익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 단지의 시설 수익 위에 지자체, 그러니까 이 단지 같은 경우들은 이제 동탄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화성시에서 이제 지원을 좀 받는 이런 운영 예산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입주민과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기업, 이게 3자가 서로 협력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앞서서 이제 제가 6가지의 컨셉을 얘기를 드렸고요. 공간들은 이미 사전에 이제 그 공간들을 조성을 해놓고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재능 인력자들을 충분히 선발을 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투입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잘 유기적으로 조합을 시킨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업체 연계형으로는 뭐 세탁, 그린 세탁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들어와서 여기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세탁, 이사, 청소, 그 다음에 세대 보안이라든지 해충 방지, 카세어링 이런 것들이 업체 연계형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지자체 지원형으로는 게스트룸이라든지 우리 라운지, 피트니스, 패밀리룸 또는 뭐 개별 창고, 독서실, 숲속 작은 도서관 뭐 이런 것들도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캠핑장, 텃밭 이런 것들이 이제 자체 지원형으로 뭐 자체 그 단지 내 지원형으로 이제 추진해 왔고요. 지자체와 연계해서 이제 자금 일부를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는 국공립 어린이집,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샘플 형태가, 시범 형태가 되었습니다. 국공립 운영 형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빈, 그 다음에 그 해당 주민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아이러브 맘카페, 뭐 동탄에는 굉장히 유명한 맘카페입니다. 이 맘카페가 운영되어 거기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에 활성화되는 가장 에이전트가 되는 그런 카페인데요. 노노카페 뭐 이것도 역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카페들이죠.
입주자 참여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문화 체험실, 음악실, 공동유아 공간, 열린 부엌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특화된 서비스가 이 안에 제공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임대관리 특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관리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인데 뭐 시설관리, 임대관리는 이제 시설관리나 또는 주택 임대관리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시설관리 같은 경우들도 일단 그런 주거 서비스의 입장에서 장기 수선 계획을 관리한다든지 뭐 건축, 전기, 조경 뭐 이런 어떤 메인테넌스의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또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법무라든지 이런 행정들, 노무, 휴게 관리 이런 것들도 이제 시설 관리 안에 포함되고요. 경비, 청소 업무들, 안전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주거 서비스 차원에서 시설 관리 입장에서 임대 관리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임대 관리, 뭐 우리가 흔히 P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임차인 관리 또는 임대인 관리 뭐 이런 형태들입니다. 뭐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런 PM 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뭐 여러 가구를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데 그 가구를 자기가 관리할 수 없고요. 이런 그 임대 전문 회사한테 맡겨서 주거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그 해당 임대 주거 관리하는 업체에서 이걸 이제 관리해 주는 그런 형태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커뮤니티 관리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상당히 진일보된 그런 형태들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의 다연성이나 조율증 한 준대로 자유를 존중해 주는 형태대로 이제 규정이나 법 관리를 좀 해 가고요. 거주자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직접 하지 못한 전문성 있는 부분들을 관리 인식을 좀 더 제고한다든지 적극적인 참여를 이제 끄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운영 주체들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주거 서비스 부분에서 관리업의 영역이 이제 확대되는 어떤 그 또 하나의 산업으로 민간 주거 서비스의 산업으로 되어가는 점들. 이런 점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모바일을 활용해서 이제 특화하는 주거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K리마크빌이라고 하는 그런 주거단지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모바일을 주거 개념의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생활 편익, 뭐 음악 감상한다든지 주차의 위치를 확인한다든지 도어락 창문의 열림 원격 제어를 한다든지 관리비 공지를 한다든지 또는 안심이나 안전 관리를 이 모바일로 하게 하는 형태들, 에너지 절감하는 형태들 또는 건강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형태들. 이런 것들도 이 모바일 특화 서비스, 주거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실행했던 업체에서 나와서 아마 실제적인 경험들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 특허 주거 시스템도 향후에 뭐 IT나 AI가 더 확대될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확장해 나가는 주거 서비스의 일환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주택 성능을 제고하는 이런 특화 서비스들도 많이 제공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홈 에너지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 그 주택 단지를 가동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는 물론이고 전문성 있게 관리해 주는 주거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도 관련 업체에 산업화되어가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뭐 전체를 태양광 시스템으로 다 설치한다든지 또는 교환한다든지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대기 전력을 좀 차단하는 그래서 에너지 비용을 세이빙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든지요. 또는 뭐 승강기 이런 것들도 운행하는 데 절약할 수 있는 것 또는 뭐 빗물을 이용해서 중수 이용 이렇게 해서 좀 더 에너지 세이빙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뭐 조명의 이제 일괄 제어라든지 LED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그 단지 안에 이점을 갖다 주는 이익을 갖다 주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도 굉장히 앞으로 일반화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앞서서 소개드린 세 가지의 주거 관련 서비스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업체들이 나와서 직접 사례를 어떻게 구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실제 이용을 해보니까 어떻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그건 생략을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주거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플랫폼 유통 서비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뭐 외부적인 요인을 예를 들어보면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이용에 상당히 일반인들 모두가 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화 추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부추기고 있는 거죠. 내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거래의 투명성을 어떤 제고한다든지 이런 게 원활한 유통 기반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대되어 가고 있고 거기 안에 주거 서비스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이 코로나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이 코로나가 가져올 우리 생활의 변화 중에서 비대면 접촉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갈 걸 생각한다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앞으로 주거 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분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가 더 훨씬 더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경험을 확실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빅데이터나 또는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더 신뢰성을 더 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등장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공공 서비스의 어떤 그런 형태들로 에너지나 제조업이나 또는 물류유통이나 또는 공공서비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더 신뢰감을 주면서 변화되어 가는 쪽으로 갈 것이다. 뭐 우리 거래에 대해서는 한 군데 가서 오프라인으로 거래하게 되면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좀 더 투명성 여기저기서 다 같이 바라보고 있고 인터넷상에서 금방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 아마 아파트 가격 얼마에 거래되고 얼마에 전세인지 얼마에 월세인지 하는 것들이 뭐 인터넷 딱 한 번 치면 다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과정에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더욱더 더 확대되어 갈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영역이고 더 등장이 되어 갈 건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간혹 뭐 실거래가에 신고 뭐 이러면서 또는 뭐 어디에서 직방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긴 했을 텐데 실제 거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글쎄 어떤 부분이 진전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실제 제가 이제 한번 나눠봤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중개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중개업의 고도화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도 이제 진행을 지키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뭐 지금 상업화돼서 산업화된 업체들이 지금 뭐 여기 표에서 보듯이 상당히 많이 이제 부동산 114라든지 부동산 뱅크, 서브, 닥터아파트, 스피드뱅크 이런 데서 프랜차이즈화 된 것 이것들은 조금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됐는데요. 온라인화 되면서 더더욱 이제 부분적으로 많이 더 세분화되어 가는 형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방, 다방 이런 게 등장을 했죠. 벌써 인터넷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오픈 플랫폼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명성도 확실하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가짜 매물이나 또 이런 매물들을 올려놔서 어떻게 보면 혼선도 일부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정성적으로 변화되어 갈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시장 정보 서비스의 기능도 상당히 특화된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매물 등록보다는 부가 수익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가 수익을 한다면 매물 등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더 정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게 이 가짜 매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혼란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직방 또는 전월세 중심으로 지금 유명하죠. 뭐 홍보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이 다수 등장을 하고 있고요. 뭐 가까운 일본은 동경 같은 경우에 이런 셰어하우스나 이런 데들 직접 뭐 30만 건, 40만 건을 거래하는 인터넷에서 거래하는 그래서 외국에까지 직접 외국인들이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들어오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도 점차 그런 쪽으로 지금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플랫폼 운영업체들이 산업화가 급속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매매 뭐 이런 부분 물론이고요. 이 최근의 거래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알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금융 대출까지도 다 그 안에서 복합
서비스로 제공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지금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우리가 모든 추세들이 지금 변화되어 가는 추세들이 이 온라인 인터넷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의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치밀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용객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업체는 산업화해서 더 크게 나을 것이다. 물론 법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좀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확대되어 갈 것은 분명하고요. 임대 개발이나 관리형 주거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 데를 유도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거래 관리형 서비스라든지 또는 개발 관리형 서비스만 전담하는 또는 임대 관리형 서비스만 전담하는 이런 업체들을 구분해서 전문화시켜 가는 그래서 우수업체 지정제도 같은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런 데를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게 키워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업체들이 일부 부분적으로 뭐 좀 실패를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을 어떻게 키워나가냐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회사 형태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거래 관리형 회사, 또 개발 관리형 회사, 또는 임대 관리형 서비스를 전담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서 지금 산업화를 막 진행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얼마나 이게 일반인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이제 신뢰성 있게 다가올 것이냐, 임대사업 관리를 직접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득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런 업체들이 자리를 잡아갈 것이고요. 지금 뭐 투자자들도 이런 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부분, 소유자가 이런 회사에 직접 찾아와서 좋다, 내가 이 땅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이 개발에 어떤 주택을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임대를 놓아야 할지 하는 것들을 주위에서 컨설팅해서 그 해당 업체에서 직접 지어서 관리까지 해주고 자금 대출까지 다 알선해주는 이런 형태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회사들이 뭐 건설회사보다는 주택건설을 하는 업체보다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키워서 그 회사에 가면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의자가 뭐 한 30개씩 배치가 돼서 전부 1대1로 상담을 해주고 거기서 상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택을 짓고 관리하고 수익을 얻고 하는 부분들을 머지않아서 그런 형태들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버라이어티하게 관리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개발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임대 관리도 할 수 있고 거래 관리도 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가 비즈니스 서비스가 확대되어 갈 것이다. 그것도 역시 주거 서비스의 큰 영역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뭐 이 마지막에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 이 부분 중에서 지금 굉장히 급신장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주거생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고급 단지들 이런 단지들은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잠실의 가장 높은 그런 건물 여러분 아시죠? 그런 데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컨시어지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프리미엄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경우들은 정말 최고급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이 일반화되어 가는 그런 단지들을 도입하는 데가 뭐 굉장히 늘고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이 인터넷 기반으로 활용한 주거생활 서비스가 확대되어 가는 모습들도 아울러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사 관련 대행 사업이 폭발적인 증세다. 뭐 청소나 유아나 요리나 세탁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지금 늘고 있는 거죠. 세탁의 대행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가져가고 가져다 주고 하는 형태들은 우리가 이제 이미 일반화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어떤 클리닝 해주는 것들 이것도 굉장히 일반화되어 가는 그런 거고요. 또 물품 대여 정말로 뭐 이 촛불 하나 뭐 이런 식탁에다가 제공해놓은 그릇 하나 이런 것까지도 다 복합적으로 생일 잔치한다 또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집에서 파티가 있다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일괄해서 대응해주는 어떤 이런 데들도 새로운 주거 서비스 영역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방문객들 응대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아울러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 굉장히 신장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민간 카드 회사가 그 카드를 통해서 가사 지원 서비스를 몇 건을 결제했나 하고 그 결제한 건수와 또 결제 금액의 추이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런데 이 표를 자세히 보면 이 안에 그 포함되어 있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결제 건수가 작년에 19만 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2년 전에 5만 6천 건 정도 됐던 것이 작년에 19만 건 정도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결제 건수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사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금액만 하더라도 벌써 예, 2년 전 늘어났던 19억 정도가 지금 작년도에 62억으로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사 관련해서 이 주거 생활 지원 서비스가 외부에 의뢰하는 서비스가 급격히 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가사 이런 생활 지원 서비스, 주거 서비스가 구매하는 그런 이유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역시 개인 시간 오히려 바깥에다가 외주를 주면 실제 개인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어서 그 시간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응답했다라고는 결론이 앞에 본 것처럼 육아나 청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원하는 시간대에 배송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택배가 급증한 것 그런 것도 바로 이 통계에서도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요리나 세탁 부분에 있어서도 급격히 원하는 시간대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이런 가사 구매 서비스, 가사 생활 지원 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이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얼마나 더 변화되어 갈 건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바로 택배가 늘어난 부분들도 구매 행위를 늘어나서 물품 구매 행위도 늘어나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대로 가사 생활 지원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더 훨씬 더 늘어나지 않았겠는가 분석치가 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가사 생활 지원 서비스는 굉장히 결제 건수도 많아졌고 금액도 더 커지지 않았겠는가 혹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외에 이 비대면 접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부상을 하면서 가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현관에서의 소독해주는 어떤 그런 형태들, 크린룸의 형태들, 또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헬스 시스템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써부터 기획되고 그런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는 어떤 그 주택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게 아마 머지않아서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그것도 인터넷 비즈니스로 같이 돌게 되는 비즈니스 플랜이 훨씬 더 확대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아주 다양하게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와 주거 서비스에서 우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가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게 실제 또 다른 그 창업 이런 데하고도 연결도 되고요. 창업과 함께 일자리로 또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 이런 부분들도 많다. 아까 뭐 지역 공동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하고도 또 연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급자 주도형에서 오히려 기부 재능 활용과 하는 이런 형태로 자꾸 이제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주민 참여형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드렸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입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확실하게 증대될 것이다. 아까 제가 외국에서의 어떤 병원과 지역 병원과의 연계, 지역 대학에 있는 해당 학과와의 연계 이런 얘기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그게 지역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지역 자원들과의 서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더 알차고 지속 가능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자원과 커뮤니티가 융합하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주거 서비스 형태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점차 상당히 많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향후의 부동산 산업 이것이 산업이 변화가 어떤 사회 경제적인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부동산 산업도 크게 이제 구조를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든다면 인구 및 가구 변화, 아까 제가 모두의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인가 증가율의 둔화라든지 또는 1인 소가구의 증가라든지 또는 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라든지 고령 인구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구나 인구의 변화인데요. 이런 변화들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장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산업 구조도 크게 변할 것이다. 또 저성장 경제 구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수요 변화에 있어서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한다든지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한다든지 수익형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자연히 주거 서비스 형태가 많아질 거다라고는 쪽으로 수요 변화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또 부동산 산업의 정보화,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린 것처럼 IT나 AI 기술의 발달, 정보 공개 확대와 그런 정보의 연계와 통합,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공급 쪽에 있는 변화도 대규모 개발 수요 뭐 이런 데는 감소하고 점차 소규모로 수요자 맞춤형 형태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낡은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또는 주택 노후화가 더 가속화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들은 임대관리하는 그런 회사들이 CCTV 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각 가구에 들어가는 CCTV나 이런 부분들도 방송, 뉴미디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물품도 그 안에서 팔게 되고 또 주거 서비스에 관한 것들도 그 안에서 설명하게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 좀 더 큰 방송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그 맞춤형의 주거 서비스의 형태가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그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산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산업화 영역이 커질 것이다. 뭐 공공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나 공공지자체에서 진짜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면서 취약계층의 어떤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민간은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주거서비스, 새로운 주거서비스 그리고 고급화된 주거서비스 이런 것들이 정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민간 주거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 중에 이미 한마디씩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거기에 어떤 과제가 있고 풀어야 할 것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할 건지를 하여튼 몇 가지 좀 한번 요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지의 유형별로 지역의 주민 특성을 좀 반영한 서비스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뭐 마케팅 요소로 도입이 됐든지 또는 관련 업체나 시공이나 시행사가 자기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든지 이건 다 어떻게 보면 공급자적인 차원에서 주거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다행히도 이제 그 운영 주체들이 좀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단지의 주민 특성, 그 지역의 특성 이런 속성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간계획도 아울러 주거 서비스의 공간계획도 수립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요. 시공할 때 그리고 나중에 입주할 때 소프트웨어도 이제 자연히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입주민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그냥 인위적으로 도입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무리가 생겨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주민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어떤 것을 도입할 건지 하는 것들을 미리 타겟팅을 해놓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서비스에 지속 가능하도록 최소의 경비로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 형태는 그냥 백화점식으로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점들이 과제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젊은 계층의 임대주택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이 빨래방 이런 서비스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대대로 되지 않고 이게 오픈 뭐 치킨이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 자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뭐 중소도시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를 해놓고 정말 뭐 그냥 소비자들을
좀 한쪽으로 끌고 가려는 홍보성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내놓는 것, 이거는 지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연령계층별로 따라서 분명한 주거 서비스, 원하는 서비스가 다를 수밖에 없죠. 뭐 반찬은 많으나 먹을 게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 맞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우선 좀 돼야 되고요. 제대로 되려면 좀 외부에 있는 좀 서비스 기관들하고 좀 발전적으로 서로 엮여져야 된다. 연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제대로 돌아가는 큰 기업들하고 뭐 중소기업도 좋습니다. 뭐 주변에 있는 업체들하고 같이 좀 연계돼서 물적인 것, 인적인 것 서로 네트워크 활용이 좀 제대로 되어야만이 연계성 있게 계속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갑자기 임기응변식으로 이 바지 업체를 하나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사용하다가 보면 그게 흐지부지 수익성이 없으면 금방 흐지부지 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유주택 공급기관들 이런 데들하고 또는 녹색 친구들 많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건강한 시민단체들과 서로 서비스를 연계하는 이런 대안들도 적극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게 되고 아까 제가 프랑스의 우편기관들 얘기를 드렸지만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개발을 하는 형태들 그리고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형태들 그게 이제 외부 기관과 좀 연계하는 것들 이것들이 필요하다. 임기응변식으로 하나 그냥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역시 이제 세 번째로는 지역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대학이나 병원이나 종교단체나 요양원이나 이런 것들이 주거서비스하고 같이 연계된다면 훨씬 더 그런 기관들도 탄탄해지고 그리고 단지 내에 생활하는 것들도 훨씬 주거서비스도 알차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대학의 뭐 육아보육과하고 아파트 단지 주민들하고의 서로 연계라든지 지자체가 연합해서 그런 육아보육 그 단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런 시설을 운영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병원과 연계한 그런 헬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 생태계를 딱 조성을 잘 쫙 해서 그 생태계가 좀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만이 정말 딱 앞뒤가 맞는 지속 가능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화급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이게 거기에는 뭔가 운영하는 전문가가 좀 필요한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민간 영역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도 좀 더 주거생활, 주생활 쪽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쪽에 좀 전문성도 키워서 그런 시민단체들, 건강한 시민단체들 그런 인력들이 자꾸 생겨나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뭐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스쿨, 아카데미 이런 데들을 굉장히 많이 열어서 지역 행동가, 지역 시민 운동가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게 부족하죠. 그래서 또 해당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하시는 분이 지역 전문가가 돼서 주택단지에 뭔가 자발적인 어떤 서비스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건지 인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하는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그 경험을 같이 사용하는 게 좋다. 마을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문화 등을 체험하고 실제 니드해온 그런 전문가들을 육성을 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주거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들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주거 코디네이터 해서 지금 이제 정부가 우선 지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은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주거복지사 이런 부분들도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여러 가지의 그런 그 경험들을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바로 지역 주거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산업화도 하고 해서 이걸 풍성하게 좀 알차게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순 과제를 좀 복합으로 풀어라. 우리가 그냥 하나면 하나로만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텃밭 문제만 하더라도요. 텃밭을 정말 노인계층들 여유 있는 시간 많은 노인들이 그 텃밭에서 알차게 조그마한 텃밭을 갖고 와서 좀 할 일을 제공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거 아마 텃밭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 고추가 열리게 되고 상추가 거기서 따먹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상추가. 그러니까 고추도 자기네 자체적인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지역 주민들도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소화구 현상 두 사람이 먹기도 벅차서 자꾸 그런 거 가져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단지 안에 식당에다가 아주 싼 값으로 제공하고 그 식당은 그 단지 안에 있는 노인계층, 은퇴계층, 여유 있는 계층들이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재배했다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해줘서 예를 들면 월요일 날은 뭐 김아무개 할아버지가 제공한 상추, 고추, 화요일 날은 어떻고 하는 것들을 순서를 다 매겨서 싼 값에 그 아주 좋은 양질의 그런 채소들을 그 식당에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노인은 노인대로, 은퇴계층들은 은퇴계층대로 뭔가 일자리를 잘 활용해서 되고 거기서 뭐 일정한 또 수익도 또 얻을 수 있는 재미도 있고요. 또 주변의 사람의 그 단지 아래에서는 건강한 그런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또 있고요. 그래서 좀 뭔가 복합적으로 좀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는 얘기입니다. 뭐 아까 제가 노인들 저출산 문제, 노인과 신혼을 좀 엮어서 신혼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유 있는 노인 계층들이 부담해주고 아이도 좀 돌봐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또는 대학생과 노인 케어 이것도 또 하나 복합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울러 연계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또 하나의 발전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고요. 뭐 이 표는 일본에서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직접 아파트에 이제 관리해보는 그런 형태들을 담은 건데요. 아마 앞에서도 많이 보셨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발전적인 과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진국에서 우리가 많이 좀 배우고 그리고 취약계층은 공공에서 또 민간에서 생활 양상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들은 민간 부분에서 생활 목표를 가지고 좀 연령별로 단지별로 소득별로 주거 지역의 특성별로 우리가 잘 개발해 나가는 것들이 아울러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전적으로 드리고요.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민간주거 서비스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한 페이지 정도 만들었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거 양극화가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더 극심하지 않겠는가. 고급 아파트가 더 경쟁률이 치열하고 지금 청약이 경쟁이 치열한 것도 여기서 오는 거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공공도 더 강화해야 되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스마트와 커뮤니티와 또는 주거 서비스화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비대면 접촉 성향이 강해지면서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초소형 어떤 상품들도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 이분들도 여러분들도 그 관심을 좀 한번 가져보면 좋겠고요. 또 입주자 편의성의 강화 이런 것들은 건강, 의료라든지 스포츠, 문화, 안전 이런 것들이 더 기대치가 증폭되어 갈 것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 포인트가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주거 산업, 산업 서비스, 민간 서비스가 확대되어 간다면 앞으로 이 서비스의 판단, 품질을 우선 판단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주택을 고를 때 그런 집을 좀 골라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품질 서비스가 그냥 마케팅 차원에서 도입되는 얘기 말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 아까 집값이 입지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주거 서비스의 사용가치 때문에 집값에 반영되는 율이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서비스의 품질이나 비용,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들이 바로 비용인데 이런 비용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민간은 공공서비스와는 다릅니다. 주민 속성이 아울러 철저하게 이 안에 배려되어 있어야만이 성공적으로 민간주거서비스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